네, 그 6.8장의 여덟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초기값 문제의 해를 구하고 해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주어진 8번 문제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거는 델타 함수가 생겼다는 거죠. 델타 함수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e의 마이너스 as, 여기서는 e의 마이너스 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두번 미분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고, 한번 미분한 것은 이렇게, 한번 미분 안한 것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우변은 사인은 이렇게 나타내고, 델타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죠? 우리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좌변은 ys와 ys에 대한 항과 나머지 항들, 그리고 우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좌변에 ys와 함께 있는 텀을 인수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제 분모에 다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두 개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오고, 얘는 다시 세 개로 나눠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적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 라플러스 변환을 하기에 쉬운 형태로 일단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을 라플러스 변환을, 역 라플러스 변환을 해서 나타내주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코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텀은 우선 제1과 제2 그 이동 정리가 다 같이 들어있죠. 자, 얘는 제1 이동 정리고 얘는 제2 이동 정리죠. 그러면 이제 얘는 우선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되고,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는데, 우리가 제2 이동 정리가 있으니까 t 대신 t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exponential에 t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exponential에 t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고, 단위 계산 함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했던 값으로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텀이 있죠. 자, 첫 번째는 6 exponential minus t, 두 번째는 minus 2 exponential et, 세 번째는 minus 3 cosine t, 네 번째는 sin t,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위 계산 함수가 있는 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항들을 좀더 자세히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MATLAB 코드로 MATLAB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남아있는 거다 지우고 이제 시간을 0부터 0.1씩 증가시키면서 6파이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각각을 이제 F1, F2, F3, F4까지 해서 4개의 항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곱하기 단위 계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1보다 작을 때는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만큼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주고,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식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섯 개를 전부 다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 실행시키면, 다 실행을 시키면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F1부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첫 번째 항은 exponential 함수,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항도 exponential 함수, 세 번째 항은 cosine t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진동하고요. 네 번째 텀도 sin t를 때문에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항은 단위 계산 함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 1까지는 0이고, 그 다음부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다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초반에 이렇게 형성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